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2023년 그렇죠. 저와 은총씨에게 가장 큰 감동을 선사했던 이펙터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우선 은총씨와 제가 2023년에 소개해드렸던 이펙터 중 각각 10개씩을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저와 은총씨가 5대의 이펙터를 중복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당연히 이제 은총씨랑 저랑 이제 뭐 취향이 다르긴 하지만 진짜 좋은 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10개씩을 뽑았는데 거기서 5개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 중복 동시에 선택한 이펙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MXR 커스텀샵 듀크 오브 톤 오버드라이브 벤슨의 스톤크박스 벤슨의 딜레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UAPEX 라이온 68 슈퍼리드 앰프 그리고 메리스의 머큐리 X 요렇게 5대는 어떻게 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요.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시청을 하고 계시는 연주자분들이라면 이 저희 쪽에 오셔서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앞서서 말씀드린 5개 이펙터 같은 경우는 저와 은총 씨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뽑은 중복대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니까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복 선택 제품 외에 제외한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아처 셀렉트, 유니버셜 오디오 UAPEX 맥스 프리앰프 듀얼 컴프레서, 유니버셜 오디오 UAPEX 델버브 앰비언스 컴피니언, TC 일렉트로닉의 콤보 디럭스 65 프리앰프, 네. 유니버셜 오디오 이펙터 UAPEX 브리게이드 코러스 앤 비브라토 페달입니다. 이 중복 선택한 이펙터와 제가 선택한 이펙터를 조합을 해서 지금 여기 올려진 구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5대를 이용을 해서 은총씨가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시연을 먼저 듣고 와서 베스트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잘 골랐다.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2023년에 가장 핫했던 카테고리가 뭐냐면 페달형 앰프. 그렇죠. 이 UAEFX의 이 드림 65라든지 루비 그렇죠. 63, 우드로우 55를 포함해서 뭐이 멀티 이펙터긴 하지만 토넥스 그리고 TC 일렉트로닉스의 앰프웍스 시리즈. 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페달형 앰프가 쏟아져 나왔고 압도적인 기술력과 사운드로 많은 연주자들을 기쁘게 한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해외에서는 좀더 일찍 출시가 되었지만 그죠. 연말에 조금 이 압도적인 이펙터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이 연주자들도 기다렸던 이펙터들이 드디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에 기쁜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촬영을 하는 지금 이 시기는 2023년 말입니다. 네. 말이고 방영은 2024년 1월 중순쯤에 요 컨텐츠가 방영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루시려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펙터를 제가 또 1년 동안 다뤘잖아요. 네. 은총 씨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이펙터 혹은 뭐 이런 이펙터의 추세 이런 것들을 느끼신 소감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그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현 PD님이 미리 언급하셨는데 2023년도는 정말 이 앰프 시뮬레이터 네, 전쟁이지 맞습니다. 않았는가.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앰프 시뮬 이전에 캐비넷 시뮬, 네. 그러니까 톨페이도라는 제품이 나왔었고 뭐 가장 먼저 네. 이제 대중한테 가깝게 다가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좀 뜨뜻미지근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톨페이도를 굳이 써야 되는가라는 어떤 합의점을 못 찾은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제시는 했는데 뮤지션과 아티스트가 이제 스튜디오 녹음 혹은 라이브 환경에서 내가 앰프 헤드를 들고 다녀야 되는 어떤 당위성 같은 거를 많이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녹음 환경도 네.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어쨌든 캠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에는 그냥 캠퍼 쓰면 되지 뭐 네. 약간 이걸로 더 갔기 때문에 그리고 캠퍼가 뭘 들고 나왔나요? 프로파일링이라는 대단한 그죠? 기술을 이제 들고 나왔기 때문에 톨페이도 가지고 그냥 잠깐 이렇게 했다 들어갔었는데 UAFX에서 옥스를 만들어 그쵸? 버렸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됐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UAFX에서 드림 65를 그리고 루비, 그쵸? 우드로우 이세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 자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시작점이 정말 많은 이그 이펙터 판도로 많이 뒤집은 것 같아요. 뒤져놨죠? 근데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대기업들 간에도 무슨 제품이 나오면 이미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 서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펙터 시장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펙터 시장 판도가 많이 뒤집어졌다. 자, 그러면 앰프 시뮬 이펙터가 나오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앰프들이 어떤 페달들이 참 많이 나왔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UAFX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빈티지 복각의 진심인 이 회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그 플러그인으로 사서 써야 했던 그 기술들을 페달로 옮겨버리면 우리 기술 있으니까 하나씩 옮겨버리지 뭐 이게 시작이 된과 동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2023년 한해 동안 정말 오히려 현대적이고 모던한 페달보다는 빈티지 쪽에 훨씬 더좀 집중돼 포커스가 있었던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연말까지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페달들도 보면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고 초반에 같은 경우는 다들 뭐 빈티지 복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색깔을 이제 묻혀가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유행하는 또 음악과 어느 정도는 결도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도를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어느 선에서 잘 복각한 다음에 잘 다듬어져서 누가 들어도 예쁘게 나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모든 페달인 거죠. 그런 류 페달이 저희 버즈비 이펙터 타임즈 초창기에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미들레인지가 좀 꽉 차있고 좀 컴프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페달 류가 많았었다고 하면 이펙터 타임즈가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될수록 여러 가지 자신만의 색깔들을 가지고 나온 페달 회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네. 물론 당연히 이미 존재했던 회사였지만 근데 그러다가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뭐 이런 좀 이제 페달들도 이제 점점 이제 다양해지기 정말 다양해지고 있구나. 이제는 좀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2023년도를 돌아보며 뭐 거의 다 뭐 빈티지 복각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레트로로 가나? 라는 페달도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예전에는 저도 이제 되게 모던하고 되게 세련되고 깔끔한 톤을 좋아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사운드 탐구를 하고 이제 뭐 아직도 뭐 기타를 오래 치긴 했지만 네. 뮤지션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사운드를 새롭게 접근하고 또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모던한 페달로는 또 그런 사운드가 나지 않고 그리고 요즘 또 음악 자체가 네. 정말 우리나라 가요 케이팝도 정말 장르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티지 페달들이 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너무 극단적인 빈티지 페달이어도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그 레트로 붐이 2023년 페달 시장에 참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특이한 톤, 신기한 톤 아니면 혹은 빈티지의 맛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러니까 사용하기에는 편리하게 만들 때 사운드 자체는 훨씬 그죠. 더 거칠고 딥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분명히 듣던 톤은 맞긴 한데 내가 사용해 본 적은 없는 톤 약간 그런 페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프로 뮤지션들이 이제 가요 현업에 세션하면서 쓰기에는 좋은 페달들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요즘 굉장히 핫하죠. 이제 실리카겔 같은 이제 네. 그런 유명 이제 밴드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뭐 아니면은 뭐 새소년 같이 이렇게 지금 시대 아이콘 같은 네. 굉장히 젊은 세대 밴드층들 있잖아요. 근데 뭐 발론티어스도 마찬가지고 그 자신의 음악들을 하면서 어떤 위치에서 되게 대중들한테 이제 이거 처음 들어보는 스타일의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려는 밴드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밴드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밴드들의 음악들이 보면 굉장히 다 예전에 유행했던 음악을 좀 이렇게 재해석한다거나 그렇죠. 굉장히 이제 사운드가 레트로해지고 깔끔하고 모던한 사운드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기타도 다 막 빈티지 기타라든가 아니면 저 팬더 깁슨 딱 네, 여기 네. 안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자체가 2023년도 한해 나왔던 이펙터 이 시장과 뭔가 맞물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해외도 그렇죠. 당연히 마찬가지죠. 물론 해외는 훨씬 우리보다 더 빨리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저희도 좀 2024년에는 어떤 페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빈티지하다고 이제 대중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진 않겠구나. 이제는 여러분들도 뭐 이거 난해한 거 아닌가? 이거 저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호불호가 좀 갈리겠네요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대중들이 워낙 이제 특히 버즈비 TV 시청자분들은 워낙 이제 똑똑하시고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제 알아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픽이 훨씬 더 풍성해졌구나 라는 신호탄을 알린 게 2023년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모던부터 빈티지 페달까지 버즈비가 이제는 정말 많은 페달들을 갖추게 됐고요. 네. 여러분들은 오셔서 이제 입맛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는 이 세팅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가 기억하는 2023년 이 사람은 누구나 추억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기타를 연주하는 연주자라면 이 옛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철학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지금 벌써 횟수로는 거의 7년째 이펙터들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악기라든지 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주제를 버무려서 지금은 디지털 이펙터들에서 아날로그의 자연스러운 노이즈들도 발생을 하고요. 대신에 조작은 훨씬 간편해지고 많은 기능을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운드는 은총 씨가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것을 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져 있는 이런 친구들도, 그죠? 그죠? 굉장히 이 현대적인 기술들이 총집합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옛것, 그리고 날것 그대로의 사운드들을 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 중에서도 또이 그런 환경에서도 연주를 하면서 조작을 한다든지 컨트롤을 하는 거는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짜 리얼 빈티지는 사운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한 제품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가져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뭐 저희가 이제 오늘 이편 말고 다음 편에도 소개시켜 드릴 이 페달이 이제 총 10개잖아요. 이게 똑같은 게 저희도 이게 버즈비도 똑같은 게 뭐냐면 엔더톤이라든가 페달쇼에서 저희랑 똑같이 굉장히 칭찬하고 아니면은 어떠한 조합으로도 소개되고 뭐몇 번이고 중복 소개가 된 페달도 그렇죠. 많고요. 이게 결국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는 걸 저희가 좋다고 느끼고요. 저희가 좋다고 느끼는 것도 다른 해외 뮤지션들도 맞습니다. 똑같이 좋다고 느끼는 거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잘 팔리고 비싸지만 좋다고 느끼는 거는 사람 다 똑같다. 이유가 다 있다.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총 씨가 선택한 베스트 5 페달을 가지고 또 멋진 사운드를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